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밤동아 TV에서 재미난 이야기 들으시고 하루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푸시기 바랍니다. 옛 이야기 중에는 욕심쟁이 부자를 지혜로운 누군가가 참교육시켜주는 이야기가 참 많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도 자기 뱃속만 채우며 굶주린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던 부자나 지주들이 많았고, 그런 부자들을 골탕 먹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옛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것이겠지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 또한 그런 종류의 웃음이 새어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속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제 것은 아까워하고 남 것은 제 것처럼 쓰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이치와 사람의 도리 따지기는 또 좋아하였지요. 그런데 그 이치와 도리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한답니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어떤 골탕을 먹었을지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걀 주고 송아지 받기.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제 것이 아까워 이웃집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 쓰고 마을 사람을 제집 하인처럼 부려먹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처지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끓였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영감은 자기의 훌륭한 암소를 쓰기가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김서방을 찾아갔지요. 여보게, 자네 황소 좀 빌려주겠나? 우리 소는 암소라서 동 힘을 못 써서 말일세. 뭐 그렇게 하시지요. 사실 김서방의 재산이라고는 비쩍 마른 황소 한 마리 뿐이었답니다.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욕심쟁이 영감은 그 후로도 밭을 갈 때나 무거운 짐을 실을 때면 김서방의 황소를 데려가 마구 부려먹었어요. 내 저 고약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구나. 참다 못한 김서방은 하루는 달걀 하나를 들고 욕심쟁이 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이 달걀을 받으십시오. 옳거니, 우리 집 암탉이 자네 집 닭장에 가서 알을 낳았나 보구먼. 아닙니다. 이건 저희 암탉이 낳은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주는 겐가? 글쎄, 그것이 저희 집엔 분명 수탉이 없는데 암탉이 꼬꼬대꼬꼬 하더니 알을 쑥 낳았지 뭡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하여 살펴보니 저희 집 암탉이 영감님네 수탉과 어울려 놀더니 알을 낳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달걀은 저희 암탉이 영감님네 수탉과 짝짓기를 하여 낳은 것이니 영감님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영감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어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우리 집 수탉이 없었으면 자네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겠나? 그러니 이 달걀은 당연히 내 것이지. 욕심쟁이 영감은 달걀을 덥석 빼앗더니 톡 깨서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 후로 김서방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로 욕심쟁이 영감이 지나가면 달걀 한 알씩을 가져가 바치곤 하였지요. 영감님, 저희 암탉이 또 알을 낳았습니다. 허허, 그런가?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이 바보가 된 것이 아닌가 수군거렸지요. 그때마다 욕심쟁이 영감은 먹음새 좋게 달걀을 까먹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바탕 훈계를 하였답니다. 어허,
저렇게 세상 이치와 사람의 도리도 모르다니. 너희들은 자식을 낳으면 어째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재직 맘탈기 낳은 달걀을 수탉이 있는 집에 돌려주는 김서방이 틀렸단 말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욕심쟁이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김서방이 뛸 듯이 기뻐하며 찾아왔어요. 영감님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요? 그래, 낳았지. 자네도 기쁜가? 그럼요. 기쁘다 마다요. 생각지도 않은 송아지가 생겼으니까요. 김서방은 싱글벙글하며 외양간에 들어가 송아지를 냉큼 안고 나왔어요. 아니, 내 송아지를 왜 안고 나오는 것인가? 예, 이것 참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감님께 해야 할지 아니면 암소에게 해야 할지 아무튼 잘 기르겠습니다. 김서방이 송아지를 안고 껑충껑충 대문을 나가자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펄쩍펄쩍 뒤쫓아갔어요. 아니, 그 남의 금쪽 같은 송아지를 훔쳐가다니.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하겠나? 그러자 김서방이 멈춰서 태연히 말하였답니다. 저희 집 황소가 없었으면 영감님네 암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송아지는 당연히 제 것이지요. 영감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제야 욕심쟁이 영감은 김서방에게서 계속 달걀을 받아 먹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아무렴요. 그렇고 말고지요. 세상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훤히 알고 계시는 영감님이시잖아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송아지를 달걀하고 바꾸었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송아지를 안고 가는 김서방을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은 남들이 달걀 깨먹는 것만 보아도 창피해서 도망갔답니다. 세 가지 소원.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땜장이 잭이 살았답니다. 잭은 가난하긴 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했지요. 땜장이는 그릇이나 냄비 등 낡고 달아 구멍난 건 무엇이든 땜질을 하여 말끔하게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땜장이들은 땜질 도구가 든 커다란 보따리를 둘러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답니다. 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 보니 집과 정원을 돌보는 건 언제나 아내의 차지였지요. 하지만 아내 역시 잭만큼이나 착해서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잭의 목소리는 더더욱 우렁찰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웬 할머니가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씨 착한 잭은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일으켜서 가지고 있던 빵과 우유를 들었답니다.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잭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였어요. 잭은 어떤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첫 번째 소원을 말하였지요. 저희 집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앉아버리면 전 언제나 서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그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딱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게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번엔 좀 더 근사한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어요.
잭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두 번째 소원을 말하였답니다. 저희 집 뒤뜰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동네 꼬맹이나 좀도둑들이 사과가 열리기만 하면 모조리 다 훔쳐가는 바람에 아직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과를 따는 사람은 사과에 딱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잭의 두 가지 소원이 좀 시시하고 어이없었지만 들어주기로 하고 마지막 소원은 좀 더 근사한 걸 말하라고 하였어요. 잭은 고민 끝에 마지막 소원을 생각해냈답니다. 제 아내에게 가죽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해주고 받은 털실 뭉치를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데 동네 꼬맹이 녀석들이 그 가방만 보면 털실을 꺼내 멋대로 풀고 다녀서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가방 안에 들어간 건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잭이 세 가지 소원을 다 말하자 할머니는 안쓰러운 듯 말하였어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말한 세 가지 소원은 하나같이 너무 시시하구먼. 하지만 이미 말한 거니 내 들어주겠네. 그러고는 어디론가 휙 사라져버렸답니다. 잭은 할머니가 시시하다고 말하건 말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바라던 소원을 다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낯선 남자가 잭을 찾아왔어요. 남자는 7년 뒤에 자기와 함께 가주기만 하면 그동안은 아주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잭은 귀가 솔깃했어요. 일거리가 떨어져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던 터라 일단 그러겠다고 약속하였지요. 좋아, 앞으로 7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 것이다. 단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지? 그럼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남자가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말하였어요. 나는 지옥에서 온 악마다. 잭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니 돌이킬 수도 없었답니다. 악마는 7년 동안 많은 보석과 가진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더 이상 땜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내도 일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렇다고 거만을 떨고 으스대거나 이웃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지요. 악마도 지옥도 까맣게 잊은 채 말이에요. 7년 후 마침내 악마와 약속한 날이 되었답니다. 이제 나와 지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예,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잠시만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내와 작별 인사만 하고 곧 오겠습니다. 잭은 악마에게 의자를 내밀었어요. 악마는 알았다며 털썩 의자에 앉았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를 다 나누었으니 떠나도 됩니다. 잭의 말에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엉덩이가 의자에 딱 달라붙어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제발 나를 이 의자에서 떼어줘.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지금보다도 더 잘 살게 해줄게. 악마가 사정했어요. 잭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큰 인심 쓰듯 일어나라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악마의 엉덩이에서 의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악마는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14년이 지난 후
악마는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문 밖에 서서 잭을 기다렸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참,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사과 몇 개만 따주시겠습니까? 잭이 부탁했어요. 악마도 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과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손이 사과에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날 떼어주시오. 그러면 21년 동안 지금보다 3배로 더 부자가 되게 해주겠소. 악마가 애걸복걸 하였답니다. 잭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떼어주었어요. 악마는 약속대로 21년 동안 많은 재산을 갖다 주었지요. 잭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답니다. 21년이 지난 후 악마는 어김없이 또 나타났어요. 잭은 아내의 가죽 가방을 들고 악마와 길을 나섰답니다. 악마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다짐하며 앞만 보고 걸었지요. 그런데 잭이 한참을 가다가 악마의 자존심을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 나는 이 가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맘대로 드나들었는데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당신은 절대 그렇게 못하겠지요? 그러자 악마가 당장의 시범을 보이겠다며 가방을 열라고 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잭이 가방을 열어주자 악마는 냉큼 가방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악마가 가방에 들어가자마자 잭은 가방을 잠궈버렸어요. 그러고는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잔뜩 골탕을 먹였지요. 제발 꺼내주시오. 그러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지옥으로 데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껏 드렸던 재산에 4배를 주겠소. 그제야 잭은 가방을 열어주었답니다. 그 뒤로 악마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4배의 재산도 몰래 갖다 주었답니다. 두 번 다시 잭을 만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더 웃긴 건 잭이 죽어 지옥 문을 두드렸을 때도 악마가 기겁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잭은 천당으로 가게 되었대요. 둔갑 내기. 옛날 옛적 어떤 아이가 있었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의 몸이 되어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의 집 머슴이나 살자고 집을 나섰지요. 집을 나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갔답니다. 가다 보니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산속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더래요. 여기서 머슴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문간에서 주인을 찾았지요. 그랬더니 웬 험상궂게 생긴 장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너는 여기에 왜 왔느냐? 이 댁에 머슴을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압니다. 에이, 그럼 가거라. 할 일 없이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까 분명히 글을 읽을 줄 안다니까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글을 못 읽는다고 하면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얼굴에 검댕이를 잔뜩 묻혀가지고 또 갔답니다. 이 댁에 머슴을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릅니다. 됐다. 그럼 들어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글을 못 읽는다고 하니 받아주는 것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곳간이 참 많았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주 즐비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간마다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천하의 사나운 도둑 두목의 집이었어요.
마침 두목은 도둑질을 하러 가고 없고 집에는 졸개들만 남아 있었던 거지요. 아이는 곡간 하나를 맡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곡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책을 쌓아둔 곡간이었지요. 마침 책 곡간지기가 없던 차에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책 곡간지기로 쓰려고 글 못 읽는 사람을 구했던 것이랍니다. 이 아이가 책 곡간을 지키면서 가만히 보니 도술 부리는 법을 적어놓은 책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는 둔갑술 책도 있었지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도술이 둔갑술이거든요. 아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몰래 책을 읽어 둔갑술을 익혔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니 둔갑술을 모조리 다 익히게 되었어요. 한 달 뒤에 드디어 도둑 두목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돌아왔지요. 두목이 졸개하고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기에 가만히 엿들어 보았어요. 책 곡간을 지키는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나이냐? 두목이 없는 동안에 제 발로 머슴을 살러 찾아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더구나. 당장 죽여버려야겠어. 이러거든요. 아이는 큰일이 났다 하고 당장 독수리로 둔갑을 해서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도둑 두목은 거인이 돼서 3,000근 활에 3,000근 화살을 먹여가지고 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얼른 노루로 변해서 산속으로 도망갔지요. 그랬더니 두목은 호랑이로 변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호랑이에게 쫓겨가다 보니 마침 웬 처녀가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거든요. 얼른 가락지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지나가다가 가락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었어요. 그걸 보고 두목은 박물장수가 되어서 처녀한테 가락지를 팔라고 말하였지요. 처녀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 억지로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잡아채웠어요. 아이는 얼른 좁쌀로 변해서 모래 속에 숨었답니다. 그러니까 두목은 재빨리 달그로 변하더니 좁쌀을 찾아서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때다 하고 얼른 독수리가 되어 달글 덮쳤지요. 눈 깜짝할 새에 둔갑을 하고 덮치니 제 아무리 도둑 두목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꼼짝없이 아이한테 잡혔지요. 아이는 도둑 두목을 잡아서 곡간에 가두고 도둑질한 재물은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잘 살았대요. 불평을 모르는 물계자. 물계자는 신라 나이의 왕 때 사람이었답니다. 신라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는 비록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포부가 컸답니다. 물계자는 그릇이 크단 말이야. 언젠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여느 젊은이들과는 다르거든. 물계자를 잘 아는 이웃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지금의 창원과 사천, 고성인, 굴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등 팔포국이 동맹을 맺고 아랍국을 침범해 왔어요. 당황한 아랍국 사신이 신라로 와서 구원을 청하자 나혜왕은 태자 우로와 이찬 이음을 시켜 아랍국을 도와 팔포국과 맞서게 하였지요. 이들은 곧 가까운 마을과 육부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랍국으로 달려가 팔포국의 군사를 어렵지 않게 물리쳤답니다. 물계자도 그 전투에 참가하여 누구보다도 용감히 싸워 많은 공을 세웠지요.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그는 태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전혀 그 공이 기록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을 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개자를 위로하느라 한마디씩 하였지요. 대체 어찌된 건가? 이번 전쟁에서는 그대의 공이 첫째인데 기록조차 되지 않았으니 이런 야속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함, 그 뭔가 잘못됐을 걸세. 우리가 말을 해서 바로잡자고. 잘못하다 이름이 빠진 게 분명할 걸세. 말을 듣고 있던 물개자는 그러지 말라는 듯 손을 내줬어요. 허허, 무슨 공을 따지겠소. 나는 다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했어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임금께 진실을 아뢰어야 하네. 누가 사실을 덧붙이자는 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자는 것뿐일세. 모두들 흥분해서 주장했지만 물개자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만들 두개나. 공을 내세우고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뜻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네. 마음을 가다듬어 조용히 뒷날을 기다릴 따름일세. 어허허. 3년 뒤 팔포국 가운데에서 굴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등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이번에는 신라의 갈화성을 침략해왔어요. 그러자 임금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침략군들을 크게 무찔렀답니다. 자, 나가자. 신라의 힘을 보여주리라. 물개자는 이 전쟁에서도 맨 앞에 서서 용감 무쌍하게 싸웠지요.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혼자서 수십 명의 적을 베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을 나눌 때 이번에도 어찌된 까닭인지 역시 물개자의 이름은 한 번도 들먹여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를 안 사람들은 또 우르르 물개자에게 몰려가 떠들었어요. 정말 그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 열심히 싸운 사람 따로 상 받는 사람 따로 있으니 이게 될 말인가? 자네도 어떻게 좀 손을 써보게나. 딴 사람들은 없는 공을 꾸려서라도 상을 타고 벼슬이 오르는데 자네는 어찌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는 겐가? 이웃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듯 분노를 터뜨렸지요. 글쎄 그 답답하기 짝이 없다니까. 지난번처럼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이번엔 제발 임금님께 직접 아뢰어 보도록 하오. 거 혹시 깜빡 잊어버리셨는지도 모르지 않소. 허허, 그거 참. 물개자는 어색한 웃음만 입가에 띤 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없는 마음을 몰라주는 이웃 사람들이 도리어 안타까웠어요. 물개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살인문 앞에서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여보, 한가하게 어딜 다녀오십니까? 당신은 왜 맨날 목숨을 걸고 싸우고서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십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당신의 공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서 임금님께 당신의 공을 낱낱이 아뢰도록 하세요. 상도 받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단 말이에요. 물개자는 따발총 같은 아내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한심한 말이오. 신하된 도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몸을 잇는다고 하였소. 지난날 두 번의 싸움은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일이었소. 그런데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몸을 잊은 채 싸우지는 못하였소. 마땅히 싸우다 죽음으로써 뒷사람에게 충절을 전해야 했을 터인데 목숨을 보전하여 돌아왔으니
무슨 공이 있단 말이오. 외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어찌 그 문제로 공을 따져 시끄럽게 골 수 있겠소? 말을 마친 물개자는 머리를 풀고 가야금 하나만 든 채 집을 나섰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허겁지겁 남편의 뒤를 따르며 물었지요. 여보, 말도 없이 어디로 가십니까? 더 이상 내 여기에서 살기가 싫소. 이제 몸과 마음이 한가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하오. 물개자는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채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조그만 움막 하나를 지어놓고 자연과 그를 벗삼아 평생 가야금을 버타며 한가로이 살았다고 한답니다. 먹보 머슴. 옛날 옛날에 먹보 머슴이 살았어요. 왜 이름이 먹보인고 하니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보였지요. 부잣집에서 농사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사는데 늘 배를 골았답니다. 한 끼에 못 먹어도 밥 쉰 그릇은 먹어야 속에서 너 좀 먹었구나 하는 판이니 주인집에서 주는 밥 한두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배를 골무니 힘도 못 썼어요. 배가 고파 늘 비실비실 하는데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한해 여름에는 산사태가 나서 주인집 논 스무마지기가 몽땅 흙더미에 깔렸답니다. 이게 참 예산일이 아니지요. 너른 논에 흙이고 돌이고 잔뜩 사람 키만큼 쌓였는데 그걸 제 걷어내야 농사를 짓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 쉬울까요? 주인집에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이때 먹보 머슴이 슬그머니 나서서는 그 일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니까짓게 무슨 수로? 만날 비실비실 하느라 힘도 못 쓰는 머슴이 나서니 주인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어쨌든 해볼 테니 밥이나 한 쉰 그릇 해주쇼. 밥을 쉰 그릇이나?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 이놈이 저 혼자서 하려는 게 아니라 노블 한 쉰 사람 얻어서 일을 하려는 게로군 하였지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하고 먹보를 논으로 보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쉰 그릇 해가지고 일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가보니 참 볼만했어요. 논에는 노비고 뭐고 한 사람도 없고 먹보 혼자 있는데 그것도 일은 안 하고 논둑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지 뭐예요. 이놈이 일은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이 두들겨 깨웠답니다. 그리고 밥을 쉰 그릇이나 해오라고 하더니 일꾼은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먹보가 부수수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밥은 거기에 두고 가십시오. 아무튼지 일만 다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거든요. 별 수 없이 주인은 밥 쉰 그릇을 두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먹보 일하는 데를 바라보니 거기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더니 천지가 온통 하얘졌어요. 먼지에 덮여서 산이고 들이고 그냥 뿌옇기만 하고 잘 보이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하늘에는 솔갠지 먼지 새가 가득 떠서 날아다녔어요. 아주 하늘에 새까맣게 깔렸답니다. 거참 이상하지요. 하도 이상하여 주인이 살금살금 먹보 일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 일이 나긴 낫는 모양이에요. 먹보가 혼자서 가래로 논에 깔린 흙더미를 퍼내는데 어찌나 빠른지 손이 안 보였답니다. 그냥 와그르르 소리만 들리고 공중에 흙먼지가 뽀얗게 솟아올랐어요.
그 흙먼지가 산을 가리고 들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만큼 손이 빨랐지요. 하늘에 솔개처럼 보였던 것은 솔개가 아니라 죄다 돌이었어요. 먹보가 논에 깔린 돌을 퍼내니까 그게 하늘에 날아올라서 새까맣게 뜬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찌나 빨리 했는지 그날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일을 다 마쳤답니다. 흙이고 돌이고 남김없이 다 퍼내서 논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먹보가 밥 쉰 그릇을 혼자 다 먹고 나서 그만큼 일을 잘 하였지요. 주인집에서는 그 다음부터 먹보한테 끼니마다 밥 쉰 그릇씩을 해주었답니다. 먹보는 밥 쉰 그릇을 먹고 나면 혼자서 쉰 사람 몫을 너끈히 해내었어요. 나중에는 밥 쉰 그릇을 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낸다는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먹보를 찾는 일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먹보는 온 나라를 다니며 힘들다는 일을 척척 해결해주며 배 골는 일 없이 아주 잘 살았답니다. 진짜 도둑 미네다리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돌과 만복이라는 두 청년이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친구가 어려우면 제 입에 넣은 것도 빼내줄 정도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저렇게 끔찍하게 위하지는 않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두 사람은 부지런하고 싹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답니다. 누구누구네 울타리를 세우네, 마을 길을 넓히네, 우물을 파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인 듯 앞장섰지요. 그러니 누구나 두 청년을 좋아했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두 청년은 마을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해내었어요. 바로 여름철 물난리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튼튼한 돌다리를 지은 것이지요. 이 일 때문에 마을에는 경사가 났답니다. 돌다리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돌 나르기, 돌 다듬기, 기둥 세우기 등 징검다리나 나무다리를 놓는 것과는 애초부터 일의 규모가 달랐답니다. 기술자인 속공을 불러야 하고 다리 하나 짓는데 5, 6년이 걸리니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지요. 나라에서도 임금이 다니는 길이 아니면 돌다리 공사는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였답니다. 이처럼 돌다리 짓기는 공사 중에서도 대공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돌다리를 짓는데 두 청년이 앞장섰지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개천 때문에 불안했어요. 마을 앞에 자리 잡은 너른 개천은 비라도 내리면 물살이 금세 거세져 건너는 사람들을 휩쓸어가 물귀신을 만들어버렸지요. 사람들은 개천신이 노하여 그렇다며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나 해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은 늘어만 갔답니다. 한돌과 만복은 비만 오면 두려움에 떨며 꼼짝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돌다리를 지읍시다. 지금이야 다리가 다 지어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처음에 두 청년이 다리를 짓자고 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지 돌다리를 짓는다고? 임금님도 심사숙고한다는 돌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짓는단 말인가? 가을 거지할 때나 돈 몇 푼 지는 우리 형편에 누가 돈을 내놓겠는가? 윗마을에서는 이 다리를 놓다가 돌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다잖아. 석공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말일세.
그러나 두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부터 집집마다 돌며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걷기 시작했어요. 한 푼 두 푼 힘을 합치면 언젠가 다리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두 청년은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돈을 안 내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사정하여 구멍난 버선이라도 받았고 욕심쟁이 영감은 어르고 달래 쌀 한 자루나 받아내었지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길을 가다 깨진 간장 종지라도 보이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주워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였답니다. 차츰 동네 꼬맹이들까지 나섰어요. 책 산다고 키우던 시암탉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고 심부름에서 얻은 푼돈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돈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다리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차츰 두 청년을 도왔지요. 숨겨놓은 쌈짓돈을 슬그머니 쥐어주는 깍쟁이 이웃도 있었고 혼인할 때 신랑에게 받은 은비녀를 청 내놓는 할머니도 있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몇 차례 드디어 다리 놓을 돈이 마련되었어요. 두 청년은 얼싸안고 좋아했지요. 그러고는 당장 다리를 짓기 시작했어요. 석공을 구하기는 했지만 두 청년은 석공들 못지않게 일을 했어요. 밥 열 그릇을 먹어도 시원찮을 나이에 밥 한 그릇 비울 새 없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애썼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어요. 다리라면 징검다리나 나무다리가 고작인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무지개 모양 기둥에 호랑이 용머리가 새겨진 다리 마루며 천년이 지나도 끄떡 없을 것 같은 든든한 모습에 모두들 넋을 놓았지요.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더니 이런 일을 해낸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효자일세.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니 두 청년도 말할 수 없이 뿌듯했답니다. 다리를 짓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돌과 만복은 고민이 생겼어요. 다리를 짓고 돈이 남았기 때문이지요. 두 청년은 돈을 어찌 해야 할지 의논했어요. 몇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답니다. 만복이 말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낸 돈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러면 한돌이 말하였지요. 나눠주기에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 둘이 갖기에는 큰 돈이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 돈도 아닌데 말일세. 누가 몰라? 그래도 힘들게 모은 돈을 다시 푼 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은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딱딱 맞았던 두 사람인데 돈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남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다리가 부서지거나 낡으면 그때 이 돈으로 다리를 고치도록 하세. 두 사람은 돈을 보자기에 싸서 다리 아래에 묻었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괴이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 만복과 한돌이 다리를 짓고 남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었는데 둘 중 한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설마 하였지요. 그런데 소문이 끊이지 않자 한 사람, 두 사람,
차츰 한돌과 만복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소문이 맞다 해도 그동안 두 청년의 덕을 생각해 이번만은 묻어주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두 청년 편을 들기는커녕 두 청년을 자식이나 형제처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깊어졌지요. 다음날 당장 일이 벌어졌어요. 성질 급한 사람 몇몇이 두 청년을 잡아들여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 돈이 남은 게 맞단 말이야? 만복은 어이가 없었어요. 비밀로 한 일이 소문난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졌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소문 때문에 집 밖을 나다니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끌려오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말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다리 짚고 남은 돈을 나중에 쓰려고 묻어둔 건 사실입니다. 다리가 오래돼서 낡거나 혹 벼락이라도 맞아 부서지게 된다면 고치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더 흥분했어요. 소문이 사실이잖아. 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다리로 가보자고. 정말 돈이 없어졌다면 도둑부터 잡아야지. 마을 사람들과 두 청년은 다리 아래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를 파보니 돈 보따리가 정말 사라지고 없었지요. 흥분한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저 두 사람 집을 뒤집시다. 소문에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니 진짜 도둑을 잡아야지요. 만복은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돈을 묻던 날 혹시 누가 볼까 주위를 몇 번이나 확인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두 사람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먼저 한돌의 집부터 가서 헛간이며 다락방, 뒷간까지 홀랑 뒤졌는데 증거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다음으로 만복의 집도 뒤졌지요. 패를 나누어 부엌이며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리 와보게들 찾았구먼. 마루 밑에서 웬 흙 묻은 보자기가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만복을 노려봤어요. 만복은 기겁을 하였답니다. 만복이 봐도 사람들이 찾은 보자기는 돈을 쌌던 보자기가 틀림없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사람들은 당장 만복을 무릎 꿇렸어요. 만복은 하늘이 노랬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도둑은 만복이 아니라 한돌이었어요. 한돌은 다리를 짚고 나자 재 고생한 것만 떠올랐지요. 단잠 한 번 못 잔 것,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아직도 성한 것이 없는 몸, 잇속 없이 허비한 시간 등 다리 짚는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칭찬도 입에 발린 말처럼 들려 시간이 갈수록 지겨웠지요. 매일 말로만 하는 공치사 뭐 하나 생기는 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돌은 다리 짚고 남은 돈쯤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 했던 만복이 돈을 나눠주자고 빡빡하게 구는데 배알이 뒤틀렸답니다. 끝까지 착한 척하는 만복이 미웠어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돈을 훔쳐버렸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심심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언젠간 들통이 날 것만 같았답니다. 만복이 알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가나로 끌려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포졸에게 쫓기는 꿈만 꾸었어요. 한돌은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하였답니다. 모든 걸 만복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말이지요.
한돌은 돈을 쌌던 보자기를 만복의 집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장터에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답니다. 만복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하느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만복은 단 한마디도 억울하단 말을 안 하였어요. 묵묵히 사람들 발길질을 당하고만 있었답니다. 그때 한돌이 나섰지요. 저를 봐서라도 제발 만복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친구 잘못은 제 잘못이니 차라리 저를 때리시든가요. 진짜 도둑인 한돌이 아주 감쪽같이 연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연기에 또 속고 말았지요. 만복이라는 녀석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짐승만도 못하구만. 제 친구는 저를 감싸는데 친구 몰래 돈이나 훔치다니. 이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들은 아까보다 만복을 더 세게 때렸어요. 그럴수록 한돌은 신이 나서 연기를 했답니다. 우는 척하며 만복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도록 화풀이를 한 마을 사람들이 만복에게 말하였어요. 네 친구를 봐서 관아의 고발은 안 하겠다. 한돌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썩 꺼지거라. 사람들은 만복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침까지 뱉었답니다. 결국 만복은 제가 만든 다리를 건너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을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지요. 한동안 만복의 흉을 보느라 떠들썩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골목에 개미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한돌은 이상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쉬어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았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장가도 안 갔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한돌만 싸고 돌던 마을 사람들이 사람이 아프다는데 누구 하나 코 빼기는커녕 그림자도 안 비쳤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 쑥떡대기만 하였답니다. 들었어? 진짜 도둑이 만복이가 아니라며? 한돌이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돈을 노름판에서 당진했다지. 술 취해서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대. 조용히 해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 멀쩡한 사람 누명 씌워 쫓아낸 게 바로 우린데. 우리 책임이 제일 크지. 이럴 때는 모른 척하는 게 장땡이에요. 우리가 모른 척해도 하늘이 다 알아서 그놈한테 벌을 내렸잖우. 누가 하나 찾아주지 않으니 한돌은 자리에 누워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돌이 있는가? 한밤중인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되지 않는 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 한돌은 몸이 허해서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돌이 있는가? 사람 소리가 분명했어요. 한돌은 너무 반가워서 배에 힘을 주고 간신히 대답했지요. 누구시오? 날세. 한돌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만복이었답니다. 세상을 떠돌던 만복이 한돌이 다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한돌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만복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만복이 도리어 한돌을 위로했답니다. 이제 내가 돌봐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게. 만복은 지난 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묵묵히 한돌을 간호할 뿐이었지요. 한돌은 한돌대로 차마 제 입으로 자신이 진짜 도둑이라고 말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렇게 난리치며 만복을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도 만복을 모른 채 할 뿐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만복은 바쁘기만 하였지요. 산으로 들러다니며 한돌에게 좋다는 약을 구했고 밤새 뜬 눈으로 한돌을 지켰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만복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한돌의 병은 깊어만 갔지요. 몇 날 며칠 눈도 못 뜨고 간신히 숨만 몰아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만복은 한돌을 살피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한돌이 있어야 할 이부자리에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지요. 한돌이 구렁이로 변한 것이었어요. 때마침 지나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고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금세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사람들은 한돌네 집으로 몰려와 구렁이가 해코지를 한다며 꼬챙이로 찌르고 빗자루로 내리치며 마을 밖으로 몰아내었어요. 남의 돈을 탐내고 친구를 배신하더니 결국 구렁이가 됐구먼. 저리가, 저리 가버리라고. 다리 아래에 돈을 가져갔으니 부정을 타서 염라 대왕님이 벌을 내린 거지요. 만복이 말려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사람들은 만복에게 했듯 구렁이에게 침을 뱉으며 쫓아내었지요. 구렁이는 사람들의 매를 피해 다리 아래로 기어들어갔어요. 그곳은 바로 한돌과 만복이 돈을 묻어두었던 곳이었답니다. 그 뒤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 아래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났어요. 날이 굳을 때마다 울음소리가 나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구렁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답니다. 구렁이 귀신 때문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야. 저 소리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아주 재수 없는 곳이라고 손가락질 하질 않나. 장마철이 되자 사람들은 다리를 부수자며 아우성을 쳤답니다. 한편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염라 대왕은 참 한심하였어요. 만복의 일도 그렇고 애써 지은 다리를 부수자고 하니 한숨만 나왔답니다. 생각다 못한 염라 대왕은 구렁이를 용으로 변신시켜 하늘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어느 날 밤, 다리 아래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요.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더니 다리 아래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용으로 변한 구렁이는 하늘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만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한돌이 스스로 하늘로 안 올라간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가 죽었으니 다리를 부술 필요가 없다고 좋아했지요. 만복은 말없이 구렁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구렁이를 편안히 묻어주었지요. 한돌이 지은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말입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 다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용을 미르라고 했는데 미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면서 미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미네란 바로 용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하늘에 못 올라가고 떨어진 구렁이 용 말이지요.